지금 이것은 이으면은 이렇게 올라와서 수를 줄여야지만 수가 많이 준다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두면은 이렇게 먹여쳐가지고 직축 이거는 하나, 유관무가 둘, 형태로 만들겠다 셋, 하는 얘기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올라가고. 막아야 되는데, 이때 가만히 막아버리면은, 네. 여기를 둬야 되는데, 그때 여기를 두게 되면은, 여기를 젖히고 놓고 이을 수밖에 없지만, 이때 이렇게 조여버리면은, 직축 하나, 둘, 한번 해볼까요? 셋, 네. 넷, 놓으면은, 다섯, 여섯, 일곱, 조이면은, 여덟, 아홉. 따내고, 또 조이면은 따내고 이걸 조이면은 있게 되는데 이것은 먹여치고 딸때 이걸 둬가지고 한손 늘어진 패네요. 단패가 아닙니다. 아, 단패가 아니면은 거의 바둑이 이게 단패만 30초 말이 하나, 되는데 하도 늘어진 둘, 패면 안 셋, 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뭐 제가 말씀드린 그 모양이 거의 네. 나올 겁니다. 지금 그만큼 네, 획액의 이 모양에 대한 권리가 더 있다는 예, 얘기인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단패가 아니면요, 네. 이게 단패면은 백도 어떻게 뭐 이런 것좀 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한도 늘어진 패면은 흑은 여차하면은 이거를 잡을 수가 있어요. 두 번에. 한번 두고, 두번 두고, 세번 두면은 이건 무조건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손 늘어진 패는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거지예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젖히고 있는 아홉. 밖에 없어요. 네. 거기를 안 젖히고 이으면요. 네. 요렇게 꼬부려가지고, 이렇게 꼬부려가지고, 이걸 둘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이제는 대공소공이 됩니다. 대공소공으로 이게 죽어버려요. 네. 네. 그래서 저긴 젖히고 무조건 여기를 이어야 돼요. 여기를 무조건 이어야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거를 둬야 되는데 이거를 두게 되면은 아, 여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되면은 여기를 잡습니다. 30초 하나, 그러면 이걸 잡아야 둘, 되는데 셋, 넷, 이때 이걸 다섯, 단도 칩니다. 여섯, 일곱, 그러면 따낼 여덟, 때 아홉. 이거를 둡니다. 그러면 여기는 무조건 이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데 들어가 봐야 양패가 돼서 안 돼요. 무조건 이걸 이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이걸 먹여치고 따냈을 때 이걸 치는 거 해서 이게 한도 늘어진 패가 됩니다. 승부가 거의 났습니다.